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거기 뭐 있거든요? 열었었다고? 자, 오늘은 예보상 실제로 바람이 좀 셌어요. 가스트가 한 30km 정도 나왔습니다. 바람이 좀 세게 불어가지고 다들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비는 M12랑 여기다 끼라고 이게 무슨 버튼이야? 하네스를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구름이 먼저 이륙을 했고 이륙할 때 날개가 접히면서 수직 상승하고 또 뒤로 살짝 밀렸다가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이륙하자마자 견제가 들어가고 하니까 가스가 바람이 세게 불때 이거 빠졌네. 이제 안정을 찾고 앞으로 나가서 또 상승하면서 이따 나가 저기 비행했어요. 그때 더 뜨거든. 2주 전에 허리를 삐끗했는데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실급한 막내 상호가 또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접어. 센 거를 보고 좀 망설이는 것 같아서 안 뜨려고 제가 나가서 좀 휘젓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나오라고 했어요. 제가 먼저 나가려고 나가는 거 보고 나오라고 하고 제가 이륙 준비를 합니다. 자, 오늘은 흑성산 남동풍 이륙장에 왔는데요. 우리 팀이 한 10명 정도 왔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나오셨고. 아, 엔조 소리 갖고 올걸. 괜히 이거 큰 거 갖고 와가지고 부담되네. 그래요, 지금. 네? 바람이 셀 줄 알았으면 엔조 소리 타이트하게. 가운데만 잡아, 가운데만. 푸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륙합니다. 오늘 한 12. 고요. 구름은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송신탑 위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진이 투쓰리 글라이더가 전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바람이 가스트가 불 때는 낮은 상태에서 서핑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뒤로 밀려버리게 되는 매풍 구간에서 뒤로 밀려버리게 되는 또 혼자 뚫어 맞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가서 이륙장 위로 올리는데 바람이 센 날은 굳이 서핑을 안 해도 돼요. 왔다 갔다 상승 구간에서 정품을 맞춰놓고 이륙장 위로 충분히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서핑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레전드 형님도 나오셨고 많이 나오셨는데 인천에서 지난주 평일날에 또 우리 레전드 형님하고 고령에서 바닷가까지 날아간 좋은 친구가 있죠. 김선웅이라고 지금 같이 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행을 잘해요. 장비는 운전 M7을 타고 있어요. 몸무게는 이제 거의 100kg 가까이 나가는데 115kg짜리를 약간 오버해서 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딱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지 사이즈를 날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다이어트 겸 운동 겸 해서 살을 빼서 타기로 했나봐요. 해가지고 좀 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람이 셀 때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상승이 잘 됩니다. 산에 맞고 여기 산에 맞고 그리고 운전자도 올라가서 보호를 이용해서 충분히 속도를 올리고 어설프게 서클링 낮은 곳에서 했다가는 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가스트가 심하게 볼 때는 30% 넘게 휘몰아치고 하니까 오늘 같은 기상은 초보자나 이제 초보자를 막 벗어난 분들은 까다롭죠. 비행하기가 열 잡기도 힘들고 바람이 이렇게 센데 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면에서
센 바람에 이착륙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잘 합니다. 좀 잘 하고 있어요. 저 앞에 주변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륙을 했으니까 이제 비행을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다 이륙을 할 거예요. 예보가 틀린 날도 많았는데 오늘은 예보대로 바람이 좀 셌어요. 그래서 이렇게 썩 장거리라든가 재밌는 비행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상에 맞춰서 재밌게 비행을 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새벽 같이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같이 비행을 하려고 선우님이 아주 젊은 친구죠. 비행도 잘하고 소속된 팀이 없어서 지금 SC 팀으로 와서 계속 같이 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잘 안 나서 평일날 날 때 우리 팀에서 평일날 시간 나는 팀원들과 같이 가끔 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또 하루 정도 시간 내서 또 비행을 하고 같이 비행해 보니까 비행 잘하는 사람이 오면은 편하죠. 서플링도 잘하고 아주 잘합니다. 우리 팀은 초보자가 없기 때문에 이륙하고 할 때 착륙하고 이런 거 할 때 제가 뭐 신경 쓰거나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우리 팀에서 이륙 제일 못하는 게 저예요. 저만 잘 나가면 팀 다 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팀한테 그래요. 우리 팀은 이륙 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제일 먼저 보내거나 잡아주고 이렇게 나를 보호하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보자가 없다는 거는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뭐 무전 꼬리라든가 뭐 이런 걸 안 해주고 이륙 따로 안 봐줘도 되니까 올 1년 동안 봄부터 초보자들이 열심히 비행을 해가지고 이제 중급자로 다 올라와서 이제 고급자까지 이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고급자 반열에 다 올라설 것 같아요. 안전하게 계속 매주 꾸준히 열심히 비행을 해가지고 점점 그 친구들이 이제 형님들이나 동생들이나 이렇게 실력이 올라오면 내년쯤이면 거의 평준화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레전드 형님이나 저나 막 올라오신 분하고 또 같이 고급자 날려주고 같이 XC를 해도 전혀 뒤지지 않고 재밌게 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경기 형님 생태연합회 회장님이 또 비행을 자주 나오십니다. 이제 바쁜 와중에도 생태 패러글라이딩 비행에 힘을 보태주려고 요즘 비행도 잘 하고 자주 나오고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자주 같이 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행할 때 그 각 팀의 부참들 나이 많은 형님들이 비행을 해줘야 또 그 동생들이 또 든든하게 고등학교 그 산 뒤로 따라서 이렇게 잘 타고 정신적으로 지주가 됩니다. 의지가 되고 형님들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팀장을 맡으면서 또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또 내가 팀장이 아니었을 때는 형님들이 저기 주도를 했을 때는 저도 제 비행만 했어요. 제 비행만 해도 제가 가고 싶은 SC 확 나가고 다 했는데 팀장이 되면서 기다려주고 같이 가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팔자 비행해서 올려. 하여튼 모든 게 팀장이 암일 때하고 팀장일 때하고 무게감이 틀립니다. 책임감과 무게감이 틀리고 또 비행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고가 안 날려면 항상 강조하듯이 매일 비행할 수는 없지만 매주라도 꾸준히 비행해서 신호를 꾸준히 업그레이드 해서 안전하게 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서클링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2륙정류까지 고도를 올렸어요. 자, 이제 막내도 이륙을 했고 또 지용형도 형님도 이륙을 했고 지용형님은 이제 통고를 하셨는데 오늘은 M7을 갖고 나왔어요. M7을 갖고 나와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M7만 3대예요. 구름도 날개가 M7이고 우리 지웅이도 날개가 M7 그리고 지웅이 형님도 M7 막내 상호만 지금 탱고를 타고 있어요. 조금 더 비행을 하다가 자기가 답답하면 바꾸지 말래도 일단 바꿀 거예요. 겨울이니까 아직 내년 봄에는 장거리 욕심이 좀 나겠죠. 사실 욕심도 나고 그렇겠지만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람이 세게 막 불고 전진이 안 되고 이럴 때 고도를 잡기가 힘들어요. 한 뒤쪽으로 가서 고도를 잡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벌판으로 한 뒤쪽 안 넘어가면 벌판으로 나가는 거죠. 거기서 또 올라가야 되는데 벌판으로 나가게 되면 또 고도를 다 까먹어요. 한 뒤쪽에서 고도를 잡는 거나 벌판에 나가서 잡는 거나 똑같아요. 벌판으로 나가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요. 산이 있기 때문에 벌판으로 나가면 산 뒤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산 뒤로 넘어가서 거기서 열을 잡아도 산 뒤에서 열을 잡는 겁니다. 즉슨 이렇게 산 뒤에 바람으로부터 보호되는 곳에서 열이 잘 올라가고 세고 근데 이제 어설프게 낮은 곳으로 넘어 바람이 세게 넘어갈 때는 이제 하강풍을 만나게 되면 바람이 세기 때문에 날개가 접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앞에서 충분히 이륙장이나 산보다 충분한 고도를 확보한 다음에 벌판으로 탐색하면서 쭉 가보면 상승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상승되는 구간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커플링을 좀 까다롭게 여기서 상승이 때문에 잡아서 놓치지 않고 올라가면 산들이 드리프트 되면서 쭉 하고 올라가게 되죠. 네, 오늘 고도는 한 1000m 정도, 1000m 약간 높게 올라갔어요. 더 잡으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고 고도가 1060m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더 올라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뭐 저희 할 때는 뭐 XC 하기도 힘들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승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올려도 된다 상승을 안 하고 팔자뱅이로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도 스티브를 굳이 안 하고도 저렇게 올라가네 한번 따라서 같이 올립니다. 이런 날은 저도 올리는 거는 이렇게 해도 된다. 제가 몸도 보여주기 위해서 서클링은 안 하고 이제 서클링은 왔다 갔다 상승 지역에서만 제대로 올리고 있어요. 정품 구간에 맞춰놓고 바스트가 몰아쳐서 바람이 뒤로 밀릴 것 같으면 브레이크 쪽에서 좀 떨어져서 앞으로 전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머물면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글라이더들도 눈팅을 하고 있다가 비슷하게 계속 궤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몸이 풀리고 또 앞으로 전진에다가 이제 상승이 되는 거기서부터 이제 잡아가지고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카스트가 지나가면은 그래도 좀 편안해요. 바람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이제 카스트가 불 때는 힘으로 쳐서 불기 때문에 그때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바람 카스트도 비행을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시차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리듬만 이 정도 딱 하면은 이 정도 바람이 국내비행 저렇게 하고 내릴 수 있어요. 국내비행 바람이 쏘면서 뒤로 밀렸으면 뒤로 그냥 날아가서 눈이나 운전한 널찍한 데 안전하게 내리면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비행을 하면 바람 어느 정도 센 날도 갈 수 있다.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노하우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센 바람이 더 세게 되면 그때는 이제 비행을 바람이 해봤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팀에는 초보자가 없어요. 전부 다 이제 비행 경력이 최소 한 5년 이상은 다 됩니다. 막내 같은 경우도 이제 비행 경력이 한 5년째 될 거예요. 원래는 좀 오래 타서 그렇지 비행 경력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행 수지가 저희가 판단하는 능력이 주입식으로 교육 같은 건 안 해요. 그냥 나름 이렇게 다른 걸 그런 것도 본모르고 또 새로운 날에 뒤로 가서 막 서핑하고 그냥 앞으로 좀 나와서 해라 무전 해주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밀리게 되면 넘어가서 안전하게 내려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같이 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팀을 이뤄서 여럿이 같이 비행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누군가가 고참이나 각 팀의 선수분들이나 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비슷하게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면 되고 그다음에 비행을 하면 안 될 거다. 지금 이륙장에는 우리 팀도 그렇고 청조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나는 이 바람에 비행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하지 안 하면 됩니다. 안 하고 남들 하는 거 보고 비행 이런 정도 바람이면 비행이 되네. 그 정도로만 왔다가 이제 시간 지나서 좀 바람이 좀 일정한 가스트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때 비행하셔도 되고
나중에도 저희가 자신감이 붙었을 때 그때는 그런 바람에 또 이렇게 비행을 할 겁니다. 또 팀의 고참들이나 팀장들이나 비행하지 맙시다. 그러면 비행 안 하는 게 낫죠. 각 팀 사정은 그 호참국이나 팀장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 정도 바람이면은 우리는 비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해서 나는 할 수 있어요. 할까요? 그러면은 사고 납니다. 그래서 각 팀의 팀장들이나 선배들이 비행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시간은 듭니다. 나는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왔는데 굉장히 억울하죠. 비행도 못하고 그냥 간다고 그러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하고 그랬어요. 어렵게 시간 내가지고 주말에 나왔는데 바람이 세서 힘내게 비행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나는 그냥 막 괜찮다 나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이기고 저는 막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심정을 제가 알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저도 제가 저기 옮기니까 그럼 비행하려면 해라 그래서 한번 한 적도 있어요. 한 적도 있는데 그때는 진짜 헷갈리면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XC를 했는데 그래도 꽤 멀리 갔어요. 꽤 될 텐데 멀리 갔습니다. 안전하게 잘 내려가지고 또 같이 선수용을 지금도 리그장 가서 가면은 가끔 얼굴 보는데 선배 선수분들이 그때 모던 알텐을 두 대를 타고 춘천까지 날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쫓아갔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같이 서울역에서 다시 그때는 매산리에서 이동을 했는데 버스를 타고 또 팀에 합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선배만은 겁이다. 팀장만은 비행 와서 한번 비행을 보시고 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행 안 해더라도 같이 저기 비행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밥 먹으면서 비행하면 재밌어요.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것들을 그런 비행이 또 안 되는 또 코칭하고 길어지니까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됩니다. 하늘의 구름을 봐도 이제 뭉게구름이 있는 날이 있고 이렇게 구름이 터지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물감을 쫙 뿌려서 싹 터지는 날. 터지는 구름들은 바람이 세기 때문에 구름도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공지역을 벗어나면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상당히 아주 심해요. 그래서 항상 공중에 맞춰놓고 왜냐면 정품을 구별을 못하면 뒤로 그냥 확 밀려버리니까 지금 비행하는 사람은 초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구별을 하는 겁니다. 좌측에는 내전병이 보이고 앞에는 방어 보이고 그리고 앞쪽에는 구름도 보이고 선웅이도 보이고 지용이 형님은 그때쯤 아마 저 뒤쪽에서 그들을 높게 잡고 그랬 정도 끌고 다니고 앞으로 나오고 그들 다 가지고 다시 올리고 아마 그때쯤 그거 반복할 때가 아닌가. 나레이션 하면서 화면이 좁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기억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도를 충분히 올렸으면 이제 소프링도 한 번씩 하고 뭔가 풍성이 되는 것 같아요. 몸도 한번 잡아보고 몸도 풀렸고 뭐 이제 탐색을 해다가 사이즈가 하나 올라오면 테스트 한번 잡아서 그거를 올려봅니다. 그러면 드리프트가 얼마나 되나. 여기서 만약에 하나 잡으면 더 반대편 뒤쪽 산까지 그 드리프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리면 쭉 가갖고. 고도가 이제 어느 정도 한 1300, 1500 정도 올라가야, 그래서 여기 산을 뛰어넘어서 SC로, 홍지로 가서 이제 벌판으로 잡아가면 SC를 찍을 텐데, 바람이 센 날은 해나 국지대에서 비행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고도가 높지 않은 이상 와디콘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최대한 올려서 벌판 쪽으로 건너뛰어서 벌판 그래서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SC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리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도가 생각되는 대로 안 올라가게 되면 건너가다가 손을 넘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릴 데가 없으면 또 안 되죠. 저는 비행을 하면서 여기서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던지 간에 만약에 고도를 못 잡고 고도가 계속 빠진다 마음속으로 이제 비상착륙장을 경험으로 작년에는 고도를 빠졌는데 내릴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내려야 되나 마음속에 비상착륙장을 꾸민 대식이 있어요. 내리기 까다롭지만 그래도 이제 겨울이잖아요. 지금 가을을 지나가고 11월 달이니까 농장들은 다 풀까지도 다 수확을 했을 거고 골짜기라도 논인 아파트에 내리면 됩니다. 바람이 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성수인 공간이 좁은 데 내릴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낙폭탈이니까 쉽게 못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잡은 사람은 뒤쪽에 있어서 뒤쪽에 혼자 있다 보니까 SCR 보도는 안 되고 다시 동료들이 있는 마트로 나오라고 다시 보도는 하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 한 20분 정도 넘게 비행을 했는데 요 정도 요 시간 한 20분이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몸에 완전히 그날 기상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좀 편안해져요. 그리고 가스트가 불 때 그 리듬을 알기 때문에 몸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뭐 부담도 없어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리치를 타고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연합회장, 홍태혁 씨, 연합회장, 경지영 님도 막내를 챙기고 있어요. 바람 좀 센 것 같으니까, 언니한테 무전도 해주고, 챙기는 모습을,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쭉 빼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앞으로 빼는데 갑자기 상승이 좀 됩니다. 타이밍 맞춰서 이거 가만 한번 올라가 보면 어느 정도 부분까지 올라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매장님도 이제 탐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이제 혼자서 섣불리 여기 이륙장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답답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곳에서 비행을 오래 못하기 때문에. 외전부 형님도 지금 돌리고 있어요. 쭉 빼서 공간을 확보한다면, 고도는 그렇게 낮진 않아요. 어느 정도 올렸기 때문에 돌릴 수 있습니다. 상승된다고 이렇게 서핑을 계속 회전하는 게 아니에요. 스프린트로 회전만은 거의 못 잡습니다. 회전하는 것은 열을 쫓아낸다 생각하고 바람이 불어서 그쪽으로 뒤로 앞으로 받아먹으면 좋고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려요. 그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판 쪽에서 또 레전드 형님이 살살 달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무조건 같이 돌리는 게 아니고 레전드 형이 돌리고 난 뒤에 뒷자리도 이렇게 방에 안 주고 텀을 두고 회전을 하고 있어요. 회전을 하고 항상 뭐 열을 잡으면은 아 저기 열이다 그리고 그냥 직진으로 가서 서플링을 하게 되면 굉장한 매너가 없는 거예요. 먼저 서플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방해가 돼요. 나는 돌리고 있는데 바이렉트로 와서
머리가 앞에 안 가리고 와서 같이 흔들어서 돌리는 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자기만 하는 행동이고. 초등급자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애를 누가 잡아서 올라가면 고도 차이가 많은 생각을 비슷한 차이가 있을 거고, 그 사람 회전방에 맞춰서 그 사람 뒤쪽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회전을 하고 있다면 완전히 회전을 지나가, 회전을 해서 지나가고 나로부터 거기서 멀어지면 뒤쪽으로 같이 진입을 해야 됩니다. 전 회전방에 맞춰서 회전을 해주거나 올라갈 고도가 올라갈 때 기다렸다가 해주거나 그래서 올라갈 때 기다리면 늦죠. 뒤쪽으로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간으로 그냥 확 찔러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저기 인천에서 온 선웅이 같아요. 제가 같이 서핑을 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들어가죠. 조금씩 양보해주면서 해요. 서핑이 같이 됩니다. 나는 돌고 있으니까 계속 돌린다. 상대방이 오는데도 그렇게 돌면 안 돼요. 그래서 빠지더라도 양보해줄 때 해줘야 됩니다. 전하던 쪽으로 계속해서 해줘. 제가 이렇게 조금씩 조절하면서 회전하듯이 상대방도 그렇게 비행을 서클링을 할 겁니다. 상승 구간에서 벗어나는 바로 사이드로 까다롭죠? 그리고 다시 정중에 맞춰놓고 뒤로 넘어가지 않고 합니다. 하다가 평소에 방할 때 이제 여유를 찾으면서 방학이 상승되는 것이라서 넘어서 올라가서 고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웨이브를 타고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붙죠. 방송을 보니까. 그래도 이 근처가 성흥대로 기다리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보도는 올라오고요. 아직 보도는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륙장을 벗어나려면 천 한 대 정도를 확보해야 건너뛰어서 그래도 여기 못 잡고 바로 다이렉트 내린다고 하더라도 건너뛰기 산을 건너뛰어서 논까지 가려면 1300 정도 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륙장에서 이륙하기 전에 잠깐 우리 팀원들이 한 10명 정도 나왔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19일입니다. 19일은 홀순날이기 때문에 보통 선수들은 같이 비행할 때 홀순날은 좌턴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선수가 아니고 팀원이기 때문에 굳이 오늘 좌턴이니까 좌턴으로 해라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위에 있는 글라이더가 서클링을 좌턴으로 하면 좌턴을 같이 맞춰주고 우턴을 하게 되면 우턴을 맞춰주고 서로 양보해 가면서 서클링을 하고 비행을 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면 재미가 없죠. 근데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비행을 하면은 재미있어요. 동료들이 저쪽 가서 올라가고 저쪽에 떨어지고 저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다 보는 재미죠. 이렇게 동료들하고 같이 비행을 하게 되면은 동료들 컨디션을 알 수 있어요. 저 친구는 이런 날에서 잡아서 올라가는구나. 이 발은 좀 부담스럽고 앞으로 빼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비행을 자주 하다 보면 저 친구가 갑자기 이상하게 비행을 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때 대비를 할 수도 있고 또 비행을 또 중지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득이 많아요. 자주 비행하면 비행하는 모습만 봐도 상대방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래 레전드 형님 보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유난히 M7 글라이더가
잘 보입니다. 밤새는 여기다가 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비행을 하고 있어서 눈에 잘 띄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센 거 하나 올라오면은 드리프트 시키면서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우러가 지금 계속 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요 앞에서는 한계인 것 같고 항상 일단 감아가지고 드리프트 배기가 끝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새끼 길고양이를 제가 한 달 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계속 딸랑딸랑 거리면서 캣타워에서 올라가서 방울도 치고 놀고 있어요. 잡음이 뭐 시끄러운 이상한 소리가 나면 고양이가 노는 거예요. 지금 바로 밑에 아래에 있는 글라이더들이 우턴을 하고 있어서 저도 좌턴을 하다가 제가 우턴에 우턴으로 바꿨어요. 맞춰주기 위해서. 아, 친구 막내 성호 보이고 레전드 형님도 저 비슷한 높이에서 열을 잡고 올라가고 있어요.
전후 좌턴에다가 이제 레전드 형님한테 맞춰서 우턴으로 지금 같이 서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소리 좋아요. 이제 올라오는 거 잡은 것 같아요. 말하자마자 사이렌이 울리네. 아, 잡았어요. 이제 한 바퀴 돌리는데 계속 성공을 올렸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면 한번 잘 잡고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빠졌다가 다시 잡고. 아래는 레전드 형님하고 허누이가 따라 붙었습니다. 저는 계속 상승되고 있어요. 아래 레전드 형님하고 허누이가 같이 서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까다로워요. 잡은 것 같으면 빠지고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몇 바퀴 돌렸는데 이륙장에서 한참 뒤로 밀렸습니다. 바람이 세니까 탄 뒤쪽으로 드리프트가 됐습니다. 여기서 상승을 찾아서 계속 돌릴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다시 이륙장 쪽으로 가서 비행하다 내릴 것이냐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륙장 쪽으로 가면은 고도 다 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륙장 쪽에서 비행을 했기 때문에 지겨워 가지고 그거는 안되지만 그냥 가볼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기억은 안나는데 어느 타이밍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6대쯤 같아요.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온도가 너무 낮아요 지금. 저 앞에 선웅이가 잡아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저도 고도를 올리겠습니다. 바로 앞이에요. 앞에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됩니다. 적당히 받아먹고 회전.
지금 선웅이하고 저만 1000m 가까이 지금 올라왔어요. 고도 1000 정도 올리고 그 순식간에 고도 빠지고 뒤로 많이 밀렸습니다. 일곱장 고도 가다 보면 못 넘을 수도 있고 고도 다 빠지고 일곱장에서 너무 오래 놀았어요. 드리프트 된 김에 그냥 바람 타고 한번 갈 거예요. 열이 있으면 땡큐고 고도가 까지고 헤매고 있어요. 저도 헤매고 저는 북쪽으로 지금 기술을 북쪽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출발하는 것 같아요. 계속 사이렌이 울리고 있어요. 하강만 됩니다. 여기서 열을 잡으려면 왼쪽으로 틀어서 또 시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고도가 너무 낮아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빠져나가도 청입할 만한 데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왼쪽으로 가면 열 잡기는 쉬운데 청입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능선을 타고 가는 데까지 가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쫙 앞에 보이는 산 가운데 골짜기 보이죠. 골짜기에 이제 눈같이 이렇게 풍토가 있어요. 거기가 사실은 비상 착륙장입니다. 일로 가다가 낮은 고도로 운석 타고 쭉 가다가 결국에 열을 하나도 못 잡게 되면 그 앞에 보이는 풍토에 있는 그 마을 논에 작년에도 저기 내렸는데 올해도 저거 믿고 가는 거예요. 저까지 가다가 열을 못 잡으면 저쪽으로 내리면 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지금 가는 동안에 계속 화강음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어요. 모두가 2-3m씩 막 빠지고 있어요. 소리 들어보니까. 암릉성까지 보도가 다 까지고 열이 없을 경우에는 앞에 빈 봉토에 내릴 거예요. 지금 비상 착륙장 쪽으로 계속 빗은 비상 착륙장 쪽으로 향해 있어요. 보통 여름이나 가을에 이제 평택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왼쪽으로 건너뛰어서 벌밭 쪽에서 열 잡아갖고 가는데 고도가 너무 낮고 왼쪽으로 건너뛰다 보면은 건너지도 못하고 건물이나 산에 내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은 포기하고 앞에 마을 있죠. 마을 논과 밭이 있습니다. 적어보고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도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돌릴 수도 없어요. 그냥 직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릴 때는 저기밖에 없어요. 아까 사이렌 소리 참 무난하네요. 지금 선웅이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보도가 까져가지고 여기 착륙할 생각으로 일로 오고 있는데 선웅이는 내가 뭔가를 열을 찾아서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따라오면서 자기도 합류하려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하강을 하니까 무전을 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빠졌냐고 이렇게 무전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나 있는 쪽으로 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무전을 했는데 이미 따라오고 있는 거 어떡합니까? 저는 여기 내릴 때는 여기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 내릴 거고 서둥이도 따라오고 있었으니까 요 근처 어디 내리게 될 겁니다. 여기는 작년에도 픽도라고 내렸던 곳인데 작년에는 이제 벼가 심어져 있었죠. 늦여름에 내렸고 올해는 이제 초겨울이니까 늦가을이라고 그래야 되나? 초겨울이라고 그래야 되나? 늦가을이 맞겠군요. 늦가을. 그래도 농작물이 없어서 그나마 이제 바람이 세니까 LD도 이제 많이 안 나오고 워낙 내리고 싶은데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리려고 보니까 논에 물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아, 날개는 지금 새 날개인데 물에 젖으면 또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저 가장 마른 논으로 내리게 될 겁니다. 지금 따라오던 선웅이는 저 지금 보이는 앞에 산 나무가 안 심어진 민둥산에 내릴 때가 얼갈 게 없어요. 그래서 민둥산에 탑랜딩을 했고요. 저는 여기 논에 착륙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발 뺐습니다. 이제 정밀착륙 모드로 들어갑니다. 눈에 지금 군데군데 물이 있어요. 물 없는 저 가장 마른 눈 가운데 눈으로 랜딩을 할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원하는데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강이 심합니다. 자,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스피드 착륙이 아니고 적당한 높이에서 바로 실속을 걸어버립니다. 야, 잘 랜딩 했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바람이 세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 이쪽 살살 내려와. 네, 그래도 팀 동료들하고 재밌게 비행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바람 세다고 미리 겁먹고 이제 비행을 안 했으면 이마저도 비행 못할 뻔했어요. 바람이 세서 나름대로 지금 동료들하고 같이 재밌게 비행을 하고 그냥 착륙할 수 있는 곳까지 날라와서 지금 내렸어요. 선웅이는 이제 핏불 저기 언덕에 나무 다 펴놓은데 거기 탑랜딩 있습니다. 아주 비행을 잘해요. 여기서 지금 글라이더를 깨고 저 밑에 길까지 내려오면 제가 차를 이쪽으로 주소를 찍어놨으니까 여기서 픽업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복귀할 겁니다. 오, 봐라. 예, 오늘은 핏불이 비행을 안 했습니다. 자기 바람이 아닌 것 같다고 비행을 안 했고 제 차를 끌고 핏불이 픽업을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지용이 형이 또 XC에다가 저 근처 어디에 내렸어요. 그래서 저하고 선웅이 픽업하면서 지용이 형님도 같이 픽업을 하고 다시 차량이 있는 용연저수지 쪽으로 복귀를 해서 식사를 하고 오늘 비행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바람이 좀 약해요. 북서풍 계열이고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문경 쪽으로 문경으로 가서 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Thank you.
눈에 물이 여기 물이 왜 이렇게 되느냐지? 천안에 눈에 물 되는 데가 바람이 세서 여기서 여기까지 살살 왔다 갔다 하면서 스피드 착륙이 아니고 브레이크를만 해서 하강시켜 가지고 요런으로 랜딩 했어요. 여기 또 골짜기라 바람이 세네. 탑랜딩 했네, 탑랜딩. 가보실 줄 알았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여기가 열이 있는 건데, 오늘 바람이 셌나봐. 전진이 안 되더라고, 이쪽에서. 네. 아까 나 내리고 바람 잠깐 죽었을 때, 너 머리 위에서 독수리가 맨지 독수리인지 서클링에 올라가더라. 당연히 선배님 잡으실 줄 알았는데, 당연히. 재밌지? 그래서 거기 있으면 계속 거기서만 있을 것 같았고. 재미없잖아.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따라왔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내리면 되지. 네. 진짜 탑랜딩했어. 나도 거기 내릴까 생각했었는데 여기 논이 보이는데 고도를 깎으면서 보니까 다 물이 있는 거야 논에. 여기만 내린 데만 없어. 다행히 바람이 좀 세가지고 그대로 곧 내렸지. 아니 바람이 약했으면 쭉 내렸을 거야. 진짜 따라오지마 했는데 딱 바로 한번 먹어가지고 너는 저기